위대한 생각입니다. 오늘은 거짓과 그 거짓을 바라보는 형태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. 혼돈의 시대, 우리는 수많은 거짓들과 마주하고 있으며 그 거짓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몸은 완벽 저저 들었습니다. 무엇이 거짓일까요? 아침에 해가 뜬다는 것, 그리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. 언뜻 보면 사실처럼 들려집니다. 하지만 거짓입니다. 어느 한 정치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. 당신을 위해 존립하며 당신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. 여러분, 거짓입니다. 어떠한 정치가도 당신을 위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. 다시 말씀드립니다. 그 어떠한 정치인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. 그들은 거짓을 사실로 만들며 그 사실이 진실이느냐 포장 후 자신의 주머니와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할 뿐입니다. 그들은 늘 주창합니다. 개, 돼지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가장 뛰어나며 똑똑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. 그들 자신을 똑똑하다고 포장하는 모든 정치인들,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.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어. 여러분, 새빨간 거짓말입니다. 어느 한 대통령이 얘기했죠. 그의 그 말은 완벽한 진실이었습니다.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위대한 생각입니다.